후보자, 타당의 후보자와 관련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를 제기할 예정이고요. 사실 여부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기자회견실에 갔을 때 국민생각 전효옥 대변인께서 저한테 또 왜 그날 그 시간에 아기를 낳게 됐냐고, 왜 낳았냐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저는 사실 전효옥 대변인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. 뉴스에서만 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시길래 일단 인사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좀 많이 바쁘시죠?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. 저를 기자라고 안 거죠? 요즘 지금 전유옥 대변인이 지금 연 3-4일째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계속 뭐 사상 검증하자고 트윗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, 그래서 저는 좀 알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쁘지 않고 아주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바로 황선이라고 얘기했더니 놀라시면서 공개토론 하자고 하셨습니다. 워낙에 그 전유옥 대변인이 반공과 반북이라는 그 기반 이런 것들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해 오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, 이게 단순히 전유옥 대변인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최근에 야권 단일화 속에서의 그 보수 세력의 위기 의식, 그리고 북미 관계, 그 북미 고위급 대화의 흐름을 보건대에서 느껴지는 보수 세력들의 또 위기의식,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는 역시나 그들이 위기 때마다 써먹었던 카드죠. 북풍 카드, 이런 거에 대한 기대,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속에서 총선도 가까워오고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사면초가처럼 이렇게 몰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그 북풍 카드를 기대하고 있고, 이 북풍 카드가 잘 먹혀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이념적으로 경직될 필요가 있는 거죠. 가장 좋은 것은 색깔론이다. 거기에 제가 하나의 적절한 먹잇거리로 그 레이더에 잡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, 상당히 위험천만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그 북풍몰이 색깔론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, 그런 국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시국농성 이런 거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.